안녕하세요. 인텔리전스 비이클 스쿨 4기 반장을 맡은 이승식입니다. 인텔리전스 비이클 스쿨은 만도와 클레무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차량용 인베디드에 대한 교육을 마치는데요. 인원은 총 30명 정도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금 시간 늦어가지고 빨리 교육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층에 있는 강의실 앞에 도착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강의실로 가보겠습니다. 출석 체크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라인 트레이서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제작 중입니다. 지금 저 다들 만들었는데 저만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서둘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짝꿍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기소개 부탁.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IPS 장동훈. 성우가 되시겠네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IBS 4기 수강생 기계과 출신 장동휘라고 합니다. 지금 라인 트레이서라는 로봇을 혹시 IBS 4기에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학부생 때 이제 인베디드 수업이 많이 없었는데 만도랑 클랭구브가 같이 주관하게 되는 수업이 오게 되면은 실무와 연관해서 또 인베디드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인 트레이싱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코드를 돌려서 좀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등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1등 자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이제 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이게 코드를 그대로 옮겨오긴 했는데 구동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잘 되네요. 아까 정지했을 때 이 오른쪽만 계속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아, 네. 드라이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을 불렀는데 갑자기 잘 돌아가네요. 갑자기 작동을 잘 합니다.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밖에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배달을 시켜 먹게 됐습니다. 시작하세요. 메뉴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 좋아하는 초밥이에요.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또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그럼 자동차 쪽에서도 인베디드에 관심 있어서 여기 지원하게 된 거예요? 나는 사실 자동차 산업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온 거. 나도 원래 자동차를 대학생 때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자동차 산업에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대학생 때 했었는데 커리큘럼들 이런 찾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사실 내가 경험해본 것도 있는데 더 심화된 내가 대학교 때 배우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 만도, 클레무브, IB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는 것 같아. 그냥 모든 직무. 맞아. 나중에 이제 산업에 가서도 이제 다른 분들이 뭐 하시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소통하고 협업하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나는 몰랐는데 강사님 분들이 이제 현직자에 지금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맞아. 뭐 좀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궁금한 점이 지금 실습 진행 중인데요. 옆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IBS 4기 수강 중인 우정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직진 구간은 잘 가는데 옥선에서 자꾸 센서가 멈춰가지고 그걸 고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1등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그냥 완주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센서를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로서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잘 못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르겠네요. 진행해주세요.
뭔가 휠 슬립이 좀 느껴지네요. 되게 고전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23초 79 나왔고요. 순위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잘하신 분 한 세 분만 말씀드릴게요. 3등은 조준영 학생이 3등을 했습니다. 2등은 강남욱 학생이 2등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등은 조용주 학생이 1등을 했고, 오늘 이렇게 라인 트레이싱 수업이 끝이 났는데요. 제가 원하는 결과를 내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제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잘 담겼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수업은 1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실무에 가까운 그런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우수 수료생이 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하루를 담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었던 하루인 것 같고, 여기서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